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두 번째 시간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NG 질문 주셨는데, 지금 현재 종목들이 멀쩡한 종목들이 잘 없어요. 잘 없기도 없는 와중에 일단 KTNG는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 하락 추세 중이에요. 아직까지 여기 위로 한 88,000원 이상 올라와야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는 시점인데, 하락폭 컸고 저항을 88,000원 여기 가서 강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며칠 강하게 밀리는 상황 때문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반등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 위에 여기에 저항을 상당히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지권은요, 여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8만원권 반드시 좀 지켜야 될 테고요. 밀린다면 추가로 76,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TNG 뭐하는 회사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그죠? 그래서 이게 KTNG가 경기 방어주 성향의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좌측하단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는 건 별로다. 관심을 가질 때 첫 번째 어떻게 가지는 게 좋냐 하면요, 우상향하는 걸 가져야 돼요. 우하향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기준점을 몇 가지를 두고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상향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안 좋아요. 두 번째 최근에 각광을 받는 섹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지지라인 다 무너뜨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만약에 관심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당분간 이 종목은 오히려 여기서 반등해서 89,000원 이상 넘어서고 난 이후에 조정받을 때 강하게 올라타고 눌림목 주는 한 9만원 권역에서 관심 가지는 게 훨씬 좋다. 여기서 미리 사 들어가는 것보다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하락이 일단은 나올 것 같고요. 반등해도 85,000원 넘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85,000원 넘어서도 88,000원권에 또 강력한 이전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NC소프트. 자, 우리 음악 하시는 분이 NC소프트 질문을 주셨는데, 91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도 NC소프트 때문에 조금 애먹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 여기 추세가 무너지면서 NC소프트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 무너지지 말고요. 어떻게 됐었어야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이거는 일단은 추세선 정도는 꺼놓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서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를 무너뜨리지 말고요,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닥터케이도 여기 고점 부위인데 일단 한번 따라 들어가 봤거든요. NC소프트 무너졌을 때 빨리 대처를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닥터케이도 이 부분은 워낙 주도주 성향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추세가 무너지니까 반등을 잘 못하더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었어야 된다? 무너지지 말고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100만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죠? 100만원 시대 열리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추세가 이제 힘없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앞전에 KTNG하고 거의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요. 나란한 각도로 여기서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서도 이렇게 꼽을 수 있거든요. 아까 방송, 앞전 방송 추세, 반대죠? 반대 상황, 삼성전자와 반대 상황으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특히 다 던졌어요. 없습니다. 자, 이 상황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앞전 저점 있죠? 여기를 지금 지켜야 돼요. 간들간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요, 추가로 더 하락합니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하락은 72만 원권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빠지면 여기 추세선 하단과 여기 돌파됐던 부분이 지지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240일 이렇게 올라옵니다. 72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끊었다가 72만 원권에서 내가 때려 죽여도 엔소프트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부 줄였다가 72만 원권에서 반등 나올 때 줄였던 물량 사서 적당히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에가 전부 다 저항으로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한들 여기가 깨져버리면 77만 원, 그리고 80만 원, 85만 원권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본인 91만 원 단가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는 크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 앞전 저점은 세번 이상 지키고 네 번까지 지키던 자리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3위 각기. 자, 3위 각기 1,800원. 자, 이것도 우하향이죠. 1,800원대면 여기 인근이라면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큰 폭으로 밀리고 계속 우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하락하고 나면 아까 이평선이 우상향을 왜 해야 된다 그랬죠? 우상향할 때 3위 각기도 우상향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하락하다가 돌려내는 이런 지점이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고, 우상향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20일 인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한번 밀릴 때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 반등도 제대로 안 나왔네. 이거는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야 지지권에서 지지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하향하는 종목은요, 우하향하는 종목은 뭐로 바뀐다? 이평선들이 저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여기 올라가도 밀리고 하는 이평선들이 저항의 역할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와, 이거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1,400원과 1,270원이니까 140원 정도 상황이죠. 여기가 무너지면 140원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3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1,130원. 1,130원. 대략. 그래서 여기 1,270원 정도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킨다 해도 반등 나올 때 20일의 저항, 1,370원의 저항, 1,400원의 저항을 상당히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당히 비중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 보시면 기관 10, 20, 60주 이런 거 사는 것도 아닙니다. 1,000원짜리 60주 사가 얼마입니까? 그죠?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외국인 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아요. 우하락에다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좀 더 읽어보도록 하죠. 1월님은 앞에 의견 참고를 하시라 하고요. 해수부 공무원 연평도 빅텍 북한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들썩들썩하는 종목이죠. 시간에 많이 매수하셨네. 지호 반가. 지호야, 그냥 한마디만 딱 할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청산을 안 했다면, 그지? 상당히 낙폭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빨리 평정심 찾아야 돼. 그리고 냉정함 찾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 팀원이니까 진심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자, 빅텍 와우, 시간 외에서 담았다. 아침에 담으시죠? 아침에는 못 봤습니까? 아침에 담으면 뭐 할만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800원 정도 내지는 8,000 돌파할 때 사들어갔으면 뭐 할만했죠, 그죠? 쫙 횡보하다가 빵 뛰었죠. 거래량 세우면서 23% 갔습니다. 25% 갔네요. 시간 외에서 담았다는 거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여기 가격보다 뭐 위나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에 지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일단 단순하게 보여지는 차트로만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면 남북 경협주와 반대의 포지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최근에 뭐 공무원이 북한 사살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텍이 25% 갔습니다. 근데 시간에 샀다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사더라도 1원 권역, 한 1원 권역에서 사줘야 되는데, 적어도 한 8,000원, 8,000원 권역 정도에 사야 되는데, 시간에라는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가 상승해서 쭉잘 가면 홀딩, 잘 가다가 이렇게 갭상승해서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쭉쭉쭉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나도 차익 실현 강도를 강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쭉 밀고 올라가죠. 윗꼬리 달면서 휘청휘청 하기 전까지는 홀딩.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시간에서 담았다, 저큰 자금으로 담았다 하시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감하게 좀 담은 거 아닌가,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일단 그렇게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추가 상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한가 인근 비슷하게 25% 갖고 장대 양봉 세우면서 크게 안 밀리고 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선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강하게 쫙 밀고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갭 상승했다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차익 실현해 나가시라가 제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중 3%. 아침에 해서 2,400만 원 벌고 시간에 다시 들어갔다. 2,400만 원 푸는 건 좋은데, 다시 들어간 가격이 너무 높다 아닙니까? 그죠? 1억 얼마가 3% 같으면 상당한 자산가네요. 닥터K 팀원으로 오십시오. 그죠? 회비 50만 원입니다. 본인한테 껌값도 안 돼요. 껌값도 안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50만 원 같이 할 겁니다. 도현이 화이팅 하고, 화이팅.
자, 의견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진행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닥터K, 그럼 니는 말만 하냐? 너는 좀 하냐? 이거 제가 검정을 좀 받고 싶은데요. 애써서 매를 벌어요. 그죠? 닥터K가 실전 투자대회 4위 입상자입니다. 해외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틀고 하는 부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실제로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겸허하게 꼭 본다? 뭐, 이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승패는 항상, 그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하면서 매매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지지와 저항, 체크해 드리면서, 크루드오일 매매, 3부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이였습니다. 3부 이어집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